현장 얘기 좀 해보죠.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준석 대표 향해서 아주 그냥 날선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지만 중도 확장 가능하겠냐? 기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김윤지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방어 골을 막는 건 이미 쉽지 않다. 네. 우리가 그냥 골 더 많이 넣겠다. 지금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골 넣는 전략만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뭐 지금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은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보다는요.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민주당이 얼마나 더 네. 잘하느냐, 그에 맞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 같이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한동훈 그 위원장이 굉장히 네.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봤지만 네. 명민하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거친 발화가 됐을 때는 네. 다 이유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현장하고는 네. 어떤 인연이 있어요? 뭐 예전에 제가 검찰 출입 기자 했을 때도 만나본 예. 사람이 있고 저는 예. 개인적으로 예. 한동훈 위원장을 뭐 그 한나땡 이런 얘기를 정말 한가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전략가 예. 중에 하나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제 숱한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재벌 총수들을 상대하면서 굉장히 권력자들과 싸우는데 학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치 초년병 이라고 폄훼하는 거는 네. 결국 민주당이 선거를 지는 방향인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날을 세웠다. 결국 네. 말을 끊는 게 뭡니까? 네. 돈봉투 얘기했죠. 그렇죠. 재벌하고 붙어먹지 않냐. 네.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네. 그다음에 룸살롱 가서 네. 니네 그 5.18 기념한대더니 광주 가서 룸살롱 가서 네. 종업원한테 욕한 거 아니야. 네. 사실은 팩트에 기반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아예 뭐 비사실적인 얘기를 네. 소설을 쓴 게 허구를 쓴 게 아닙니다. 네.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 논쟁의 장이 프레임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정확하게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586, 86세대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정당의 주류들이고 이 사람들이 돈봉투 돌렸고 네. 그리고 재벌들하고 뒷돈 받았고 네. 룸살롱 가서 이런 악행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발화를 강하게 거칠게 함으로써 네. 어떻게 보면 홍익표 원내대표 덫에 걸린 거예요. 네. 들어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들도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을 쓰지 않았냐. 네. 그리고 룸살롱 스폰서 검사들도 김영란법 위반 대상인데 10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국민들 귀에 안 들릴 거예요. 아마 그 부분들은. 네. 결국은 도돌이표로 돌아오면 86 운동권 심판론 프레임에 가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강한 어조를 공격해서 덫에 걸리게 하고 네. 자기 의제를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거친 발화의 이면에는 네. 이런 계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한동훈 위원장 시대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다 점검하는 대표는 처음 봤다. 근데 다 써와가지고 다 점검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간대요. 밥도 안 먹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리더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그 당직자들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이렇게 센 발언을 하고 운동권 프레임에 가두면 민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선거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운동권 심판론으로 이번 총선이 갈까요? 결국 핵심은 공천이라고 보는데요. 공천 혁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문제겠죠. 네. 그러니까 여튼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주류가 얼마나 희생하는지는 조금 더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상징적으로 강남에서 박진과 이원모 두 사람을 정리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딴 사람을 주겠으니까 각각 조금 더 어려운 지역을 가라라고 네. 해서 박진 장관은 지금 고향 예. 심청정 의원 지역구가 예. 붙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예. 있고요. 그리고 이원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수원에 이제 김진표 의원 빈자리를 경쟁 지역으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낙동강 벨트를 정리하고 기타 등등 지금 무언가 정리하는 일사불란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지금 공천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뭔가 정리되기보다는 갈등이 이제 막 가시화돼서 그렇죠. 아직 절정을 찍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교되는 지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공천을 어떤 식으로 혁신하는지를 좀 보여줘야지 네. 여기서 민주당이 좀 더 득점을 해가지고는 뭔가 분위기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뭐 갈등의 복판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또 어디로 갈 거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제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을 두고 네. 당내 다양한 사람들이 발언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임 전 실장이 지역구를 옮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역구를 옮겨라. 왜냐하면 사실은 네. 본인이 중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진에게 이제 험지 출마를 강요한다는 게 물론 공식은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중성동 갑이죠.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을 배출한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도전을 이유로 서초로 옮겼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지역구와
일치할 수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을 데려온 거예요. 모셔온 네, 겁니다. 예, 예. 물론 모양새상으로는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벨트에 중진들을 험지 차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모양새와 민주당에 있는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선언은 꽤 했지만 네. 실제로 험지에 도전하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적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친명과 친문의 내용으로 이게 사실은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임종석 실장이라면 그런 당의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고 결국은 본인도 험지에서 중량감 있는 인물과 선거를 치르는 것이 네. 당을 위해서도 네. 본인을 위해서도 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어디로 듭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아, 제가 출마지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물론 본인은 아마도 이제 사실은 뭐 종로 출마도 예전에 저울질 네. 했다고 들었는데 네. 여하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제 김두관 의원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진이나 이렇게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네. 낙동강 벨트에서 전선에 싸워달라 네, 네. 그리고 강원이나 충청에 와서 험지에 싸워달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제 보면 임종석 의원이 연고가 없더라도 네. 그런 지역에서 도전을 하는 게 본인의 정치 인생을 한 단계 놀려 네. 업스케일 시킬 수 있는 네, 네.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도전 네. 할까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친문계 입장은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임종석 험지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주류가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한 명이라도 보여달라 이것이거든요. 그래야지 리더십이라고 그런 게 생기고 당내 결합이 생긴다. 왜 한쪽에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라고 네. 하는 것인데 네. 2016년에 그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천에 성공했던 이유는 네. 선제적으로 그 당시 주류라고 불렸던 이해찬, 정청래 두 사람을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날리면서 그렇죠. 컷오프를 했죠.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리더십과 힘이 생겨가지고는 선거 승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다 이런 예,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첨언을 좀 드리면은 예. 그래서 저도 임종석 전 실장만 예를 들어 험지로 가라는 게 아니고 네. 그 예를 들면 조정식 사무총장이라든가 아니면 안민석 의원이라 이런 분들이 사실은 민주당의 예. 텃밭에서 예. 4선 5선씩 하신 분들 아닙니까? 5선이죠. 5선이죠, 그죠? 5선 6선 예. 5선 6선인데 예. 기본적으로 국회의장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 당을 먼저 생각한다면 임종석 실장한테 만약에 험지를 출마하라고 권유할 수 있으려면 우리 김문지 기자 말처럼. 네. 본인들부터 결자해지하고 네.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민주당 네. 선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식, 안민석 이런 의원들에 대한 결단은 사실 당 내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을 향해서는 당신부터 좀 경선하는 모범을 보여라. 왜 늘 단수공천이냐.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민주당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그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에게 선대위원장을 제안했다. 당초에 많은 분들은 이제 공동선대위로 해가지고 두 전직 총리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가 공동선대위를 맡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에게 선대위원장을 제안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김은지 기자님? 그러니까 실제로 이해찬 대표의 그립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에서는 네. 여전히 이제 크다 이런 이야기도 그렇죠. 많았었는데요. 네. 그것을 전면화함으로써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게 된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통합선대위를 꾸려달라는 요구들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민주당의 자원이라고 하는 게 이해찬 전 총리만이 아니라 네.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두 공동선대위원장의 역할 도 좀 더 주목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해찬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다른 반발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민주당 내부가 워낙 그렇습니다. 그 이해찬 대표를 굳이 골랐다는 거는 일단은 네. 첫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지난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거를 크게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격 요건에서는 일단 통과라고 보여지고요. 당내 네. 이론을 제기하기 약간 어려운 사람이긴 한 것 같다. 지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네. 다만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은 지금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이 문명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 양자의 정체성에서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 텐데 네. 아마도 이해찬 대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격자가 아닌가 싶어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중요한 네.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인연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도 연이 닿아 있고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치르는 과정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친문과 친명을 아우를 수 있는 개파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때문에 선대위원장을 맡겼고 결국은 그건 뭐냐 한편으로 다르게 얘기하면은 친문과 친명이는 누구네 칼질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네. 누군지 결국은 그 뭔가 지금 정치 욕심이 더 없는 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단호하게 뵐 수 있는 장소를 고른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캐릭터를 가진 이해찬 전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게 아닌가 네. 싶기는 합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조정식, 안민석 두 의원에 대해서 좀 결단을 내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안민석 의원은 아마 근데 본인 친명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입장을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도 단수공천을 막판에 정책위 의장임으로 바빠서 당신 단수공천 이렇게 준 사람이 바로 이해찬 대표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단수받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특혜다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추미애 전 장관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험지 차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사실 서울 안에서 민주당 험지라고 하면 네. 결국은 이제 뭐 동작이나 이런 지역이 좀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동작에 이제 그 이수진 의원이 이제 나가게 되, 네. 될 경우에 뭐 네. 물론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 네. 현역 의원이시기 네. 때문에요. 이제 나경원 전 의원과 붙게 되는 대진표라서 굉장히 센 라인업이긴 합니다. 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의도 호사가들이 말을 하긴 하던데요. 네. 어떤 지역으로 나가게 될지는 아직 까지는 네. 열려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오늘 아침 그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미애 대표 한 명만을 어디에 뭐 그 보내고 이게 아니라 세트 플레이. 그런데 스토리가 있는 세트 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그게 검찰개혁이냐 했더니 확인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추미애 장관 플러스 알파 해서 여러 명을 어떤 뭐 군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 이런 컨셉이 있는 공천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성준 의원이 방금 입장을 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에게 선대위원장 제안했다는 기사는 오보다. 아, 오보래요? 네, 정정보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네요. 논의한 네. 바 없다. 어제 네. 오늘 오보가 많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민주당발 오보가 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유, 수정 감사합니다. 네.